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BMW X2 요거는 6,830만원짜리 BMW의 작은 쿠페형 SUV예요. 이 차에 2리터 가솔린 터보 204마력짜리 엔진 들어가 있고 뭐 이런데, 하여튼 이 차의 장점은 멋지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멋지다는 거 외에 전부 뭐 별게 없어.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자, 시승할 때 뭐라고 이렇게 이 차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거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잘 해놓은 거, 요거 BMW 홍보팀 열심히 일하는 거, 홍보팀 최고야. 근데 요 내용들은 이 내용들은 그냥 뭐 참고만 하라는 거지 뭐. 요거 제원표, 요거는 이제 좀 쓸만하게. 제원표 크기부터 일단 보시면은 길이가 4,555, 폭이 1,830, 그 다음에 휠베이스가 2,690. 요 정도 사이즈면은요, 좋게 말하는 방법이 있고 안 좋게 말하는 방법이 있고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안 좋게 말하는 것부터 하면은 르노 아르카나 XM3 이거보다 작아. 이게 XM3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딱 안 좋게 딱 세팅이 되잖아. 4,550이면은 XM3보다 작지 이게? XM3가 4,570 아니니? 어, 맞잖아. 이거 나도 이렇게 기억력이. 아,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냐? 다 늙어가지고. 휠베이스 2,690도 XM3보다 작아요. 근데 높이는 XM3보다 약간 높은 것 같고, 딱 보기에도 XM3보다 조금 커 보이기는 한데 작아. 그러니까 크기를 이렇게 딱 설명하고 들어가면 일단 망한 거란 말이야. 근데 요거를 이렇게 쫙 이렇게 좀 좋게, 조금이나마 좀 더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현대 투싼이랑 비슷한 크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4,550보면은 우리 현대 투싼은 가족들이 타는 큼직한 준중형급 SUV잖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그게 이렇게 크게 나온 거고, 유럽에는 길이가 4.5m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X1이나 X2나 투싼이나 크기가 비슷하다, 그냥 동급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냥 준중형급 SUV, C세그먼트 SUV라고 딱 그냥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BMW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C세그먼트 SUV이고, 투싼은 그냥 일반 브랜드의 이제 C세그먼트 SUV이고, 뭐 이렇게 이제 분류는 조금 다르게 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크기로 따지면은 투싼이나 BMW X1, X2 모두 다 C세그먼트 SUV다. 그러니까 BMW X1이나 X2, 그러니까 BMW의 막내지만 작은 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투싼 크기라는 거야. 미디어 오토. 자, BMW의 막내 X1과 X2. 저번에 X1은 제가 시승하고 iX1도 시승하고 다 보여드렸죠. 근데 X2는 처음 보여드리는데, X1과 X2는 같은 기반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X2는 되게 예쁘게 멋있게 스포티하게 섹시하게 만든 게 특징이지. 딱 봐도 뒤가 쫙 된 게 멋있잖아 이게. 보통 이런 식의 쿠페형 SUV를 만들 때 X1 그냥 SUV의 뒷부분만 이렇게 만질 해가지고서는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게 GV80 쿠페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GV80을 뒷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거든. 아우디 Q4 이트론도 뒷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쿠페형 SUV로 만든 게 또 있잖아. 그래서 X2도 X1의 뒷부분만 이렇게 만질만질 해가지고서는 만들었냐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딱 봤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완전히 다 새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X1을 기본으로 해서 뒤에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원가는 되게 절감이 되지만, 쿠페형 SUV만의 그런 섹시한 뉘앙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다 다시 만들어. 그냥 야, 그 쿠페형 SUV의 그 섹시함이 안 나오잖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시 만들어 해가지고 완전히 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옆에 문짝을 보시면은 X1은 여기서 문짝이 딱 접혀 들어가. 여기서 캐릭터 라인 여기 딱 들어가고 딱 접혀 들어가는데, X2는 지금 라인 같은 거 없잖아요. 그냥 문질문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 문짝부터 완전히 다 새로 만든, 문짝 외에도 모든 거를 다 새로 만들었어. 이런 것도 다 새로 만들고, 본닛도 새로 만들고, 헤드램프, 그릴 이런 거 다 새로 만들었어. 쿠페형 SUV만의 역동적이고 섹시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X1의 변종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새로 만든 X1이랑은 완전히 그냥 다른 차라고 봐도 돼. 일단 외관에서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요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보시면은 이게 요게 X6랑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X6. 그리고 헤드램프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된 게 X6랑 비슷해서 크기는 다르지만 X6의 느낌을 많이 집어넣어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M스포츠 패키지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가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요 주변에 아이코닉 글로우 이렇게 등 들어오는 거, 요것도 하면 멋있지 이게. 그리고 M스포츠 패키지 전용 19인치 휠이 들어가고, 여기도 M자 들어가고, 쿠페형 SUV에 어울리게 지붕 라인이라든지 유리창도, X1은 좀 유리창이 넓어서 가죽 느낌이 나는데, 이거 딱 보면 이렇게 얇게 유리창이 얇게 돼가지고 가죽 느낌이 안 나고 약간 애인 느낌이 나잖아요. X1은 가죽
가족과 함께 타는 느낌이지만 이거는 애인이랑 둘이 타는 느낌의 차. 그리고 이제 여기 딱 보면 이게 야 이거는 왜 요즘 이게 왜 이렇게 크게 하지 이거를? 요소수도 넣어야 되고 뭐 전기차로 하면은 전기 뭐 충전기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큼직하게 하는데 이렇게 커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섹시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너무 크니까 조금 약간 깨는 느낌이 들고 뒤에가 압권이지 뒤에가 제대로 섹시하죠. 차의 뒷모습을 멋있게 하는 거는 밑에 쪽은 쫙 넓어 보이게 하고 유리창은 쫙 작아 보이게 하면은 일단 멋있어지거든요. X2는 지금 테일램프를 위로 올리면서 쫙 이렇게 하니까 일단 엉덩이를 쭉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는 것처럼 쫙 넓어 보이면서 유리창은 싹 좁게 만들었어. 뒤에서 딱 보면은 딱 넓고 유리창은 쫙 좁고 뒷모습은 압권이에요. 디자인은 잘했어. X1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X1의 뒷모습은 가족 느낌인데 이거는 애인 느낌이 난단 말이야. 게다가 요런 디테일 같은 거 좋지.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있는데 옆에 워셔까지 있잖아요. 요 후방 카메라 위치면은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막 와류가 바닥에 있는 흙먼지 같은 것들 막 묻혀가지고 지저분해질 때 워셔액으로 찍 뿌려주면은 이제 세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렁크 여는 것도 이런 데서 여는 게 아니고 요걸로 여는 거. 전동식 트렁크. 트렁크가 넓게 열리기 때문에 너크 빼기도 괜찮고 넓이도 뭐 괜찮아요. 자, 하여튼 X2의 디자인은 아주 섹시한 쿠페 SUV. X1이랑은 완전히 다른 섹시하고 사랑스럽고 역동적인 느낌을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내를 딱 들어가면은 야 이거는 그냥 X1이구나. 실내는 그냥 X1이랑 똑같습니다. 미디어 오토. 실내는 X1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 차의 이미지에 맞게 빨간색 이런 시트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X2는 6,830만원짜리 2.0L 가솔린 터보 단일 모델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트는 요 빨간색 시트랑 그리고 약간 베이지색 시트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외장 컬러는 검은색, 은색, 흰색, 무채색 세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컬러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위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그 다음에 10.25인치 계기판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T맵이 들어가죠. BMW의 새로운 OS 시스템이 예전에는 리눅스 기반이었는데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바뀌면서 이제 T맵도 들어가고 T맵이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계기판 가운데도 이렇게 연동이 되고 여러 가지로 T맵으로 연동됩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인데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큰 화면이 아닌데 작다는 생각은 그렇게 딱히 들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하만 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예, 여기가 늘 여기가 좀 그런 게 이 정도 면적이면은 휴대폰을 두 개 넣는 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휴대폰 하나 넣고 딱 잠그는 거. 휴대폰 하나 충전하기에는 너무 큰 공간에 컵홀더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 뭐 이렇게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BMW 정도면은 이런 기둥 같은 거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있고 이제 여기 이쪽에서만 이렇게 열리는 수납 공간이 있고 오디오 조절하고 변속기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정도인데 뭐 X1에서 보셨던 거랑 다 똑같은 거니까 뭐 이제 길게 보지 않고 바로 그대로를 해보겠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앉아서 뒷좌석에 가족을 태우면은 좀 아빠가 좀 타이트하게 앉아야 되잖아요. 요 정도 타이트하게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딱 앉으면은 요 시트 밑에 발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 주먹이 딱 두 개 들어가네요. X1은 주먹이 두 개 반 같이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X1보다는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 시트가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는 시트가 아니에요. X1은 시트가 앞뒤로 한 10cm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고정식 시트네요. 머리 공간은 살짝 닿아요. 살짝 닿고 뒤에 해치도우를 열기 위한 힌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에 머리가 이렇게 닿으면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공간이라서 머리 공간이 어디 걸리적거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조금 더 누워야지 좀 편할 것 같은데 등받이 이렇게 세우는 거는 이거는 뒤에 짐 많이 실었을 때나 하는 거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긴 되는데 가장 누웠을 때의 각도도 편안한 각도는 아니에요. 가장 눕혔을 때가 보통 차의 그냥 각도예요. 여기서 더 뒤로 누우면은요 여기에 머리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도 여기까지만 딱 해놓지 않았나. 그래서 X1보다는 뒷좌석 공간이 조금 좀 좁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트렁크 가보면은 자 트렁크 열 때는 이렇게 딸깍 해가지고 전동식으로 열리고 트렁크가 X1보다는 요 면적이 조금 더 넓은 것 같고 어휴 바닥이 이게 엄청 넓은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거를 떼고 요렇게 가운데만 해서 스키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요것도 접고 요것도 접어서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뭐 차박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넓은 짐도 실을 수 있고 그래서 트렁크가 널찍하게 열리기 때문에 이 트렁크 활용도는 괜찮을 거예요. 뒷좌석 가운데 사람을 위한 안전벨트가 여기 위에 이렇게 천정에 딱 붙어 있네요. 자 그래서 바로 떠나기 전에 엔진룸 잠깐 봐야죠. 엔진룸
아, 이 BMW 사기통 엔진 여기 이제 가로 배치로 돼 있죠. 전륜 구동 기반의 사륜 구동 차기 때문에 가로 배치돼 있고 이제 요 밑에 습식 듀얼 클러치 7단 변속기가 요 밑에 들어가 있는데 요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금 우리 취향에는 안 맞아 이게 약간 좀 거칠어 약간 하여튼 뭐 요 정도까지만 보고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아이고 달리는 건 좀 별론 것 같은데 이거. 미디어 오토. 자, 저희 이제 출발하기 전에 누님 잠깐 들어볼게요. 하만 카더니지 뭐 약간 그런 소리예요. 그냥 들으면 돼. 그냥 이거는 요 정도 차에는 그냥 프리미엄한 소리까지는 아니고 듣기에 나쁘지 않은 소리. 재즈나 이런 교향곡이나 이런 약간 고급 노래로 가면은 조금 좀 그렇지만 가요나 뭐 팝이나 이런 거 듣기에는 뭐 괜찮습니다. 조금 더 바란다면은 저음이 파워가 없어. 그냥 저음이 저음일 뿐이야. 좀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뭉클하게 오는 저음이 아닙니다.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기지 않고 그냥 무난한 오디오예요. 쿵쾅쿵쾅쿵쾅 때리긴 하는데 하만카도는 그냥 이렇게 브랜드 오디오 중에서는 가장 베이스인 것 같아요. 바와앤일킨스나 뱅앤올룹슨이나 뭐 이런 거랑은 완전히 급 차이가 있고 보스보다도 요즘에는 소리가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 나 이거 출발할 때부터 이게 듀얼 클러치 변속기거든요. 근데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이 차만 계속 탄다 그러면은 적응이 될 거예요. 전기차를 타다가 이걸 타거나 아니면은 그냥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 있는 차를 타다가 이걸 타거나 그러면은 조금 어색할 거예요. 출발할 때 좀 너무 헛돈다는 느낌? 아 나 이거 처음부터 이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X1 23i 2L 가솔린 터보 똑같은 엔진에 19마력짜리 전기 모터까지 들어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시동 걸릴 때 부드럽게 걸리는데 이거는 시동 꺼질 때는 뭐 부드럽게 꺼지는데 걸릴 때 이게 크랭크 노이즈 같은 게 좀 있으면서 걸리죠. 게다가 지금 시속 30km로 여기를 가는데 이게 좀 젊은이들이 타는 스포티한 차라서 승차감이 좋진 않아요. 약간 좀 통통통통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승차감까지 원한다 그러면은 5시리즈부터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승차감보다는 역동감이잖아요. 역동감. 핸들링은 아주 끝내주지. 핸들링은 거의 진짜 야 이건 BMW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정말 말을 잘 듣는 느낌. 약간 그 핫해치 타는 듯한 땅땅한 해치백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SUV인데 전혀 뭐 SUV 같은 느낌이 안 나고 달리는 느낌은 그냥 해치백 느낌. 그냥 막 운전대를 막 이렇게 막 갖고 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아주 괜찮은 핸들링이에요. 전륜구동 베이스에 사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뭐 언더스티어가 막 무지막지하게 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차가 말을 잘 들어요. 4바퀴를 제어하는 능력이 이제는 내연기관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도 다 써가지고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게 진짜 2L 가솔린 터보 엔진은 충실하게 만든 차체에는 2L 가솔린 터보 엔진은 조금 약간 좀 미달되는 듯한 요거를 좀 더 많이 느끼려면 진짜 35i 정도? 요 정도까진 타야지 20i는 X2의 이런 역동적인 느낌을 받쳐주기에는 엔진 힘이 좀 부족합니다. 미디어 오토. 자 지금 국도로 나왔는데 출발할 때다 이럴 때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너무 오래간만에 타서 그런지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헛돌면서 이렇게 클러치가 미트되는 느낌 있잖아요. RPM이 먼저 올라가고 차의 속도가 따라 올라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차 타다가 이거 타니까 이게 근데 별게 다 불편하네. 그리고 이제 요쪽에 요 왼손을 1초 정도 이렇게 당기면은 부스트 모드라 그래서 스포츠 모드보다도 더 센 걸로 10초 동안 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내가 만약에 옆차를 좀 급하게 추월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요거 누르고 부스트로 만든 다음에 부스트로 만들면은 아랫단으로 이렇게 한 단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10초 동안 좀 짜줍니다. 과속방지턴 넘는 것도 서스펜션이 팽팽해서 잘 잡아주긴 하는데 이게 친절한 서스펜션은 아니에요. 좀 밀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충격이 있어요. 이 차의 젊고 역동적이고 좀 에너제틱한 이런 느낌에는 요 정도 서스펜션 세팅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통풍 시트 없습니다. 열선만 있고요. 6,830만원짜리인데도 파공은 되어 있는데 이제 통풍 시트는 없어요.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해볼 텐데 BMW에서는 이게 이제 시속 100km까지 7.3
4초 걸린다고 하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좀 포근해졌어요. 날씨가 이렇게 포근하면은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 자체의 온도가 높으면은 공기 밀도가 낮아진 거거든요. 날씨가 좀 선선할 때 이 터보 엔진은 제 성능을 발휘하는데 오늘 날씨가 15도네. 오늘 15도면 요 정도 컨디션이면 괜찮을 거예요. 두 명 타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8초는 넘지 않겠지. 한 7.6초, 7.8초 뭐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뚱뚱한 아저씨 두 명 타고선 하는 거니까 한 7.7초 정도? 일단 한번 스포츠 모드 넣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터보랙이 쫙 있고 8초 1류. 아, 8초가 넘어가네요. 변속 충격을 툭 하면서 이렇게 툭 밀어주면서 변속하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가속이 초반에 터보렉도 좀 있고 가속 페달 탁 밟자마자 툭 튀어나가는 그게 없어요. 한 박자 쉬고서는 쭉 나가면서 하니까 8.16초 나오고 그러지. 8초 정도면은 사실 가속함이 조금 답답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도 있는 정도죠. 200마력이 조금 넘어가면은 뭐 7초대 진입까지도 하는데 조금 좀 차가 무거워서 그러지. 뚱뚱한 아저씨 두 명 타고선 하는 거니까 차는 1.7톤이에요 차 덩치에 비하면은 그냥 특별히 더 무겁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서 잘 차선 알아먹고서는 잘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대 잡으라 그랬을 때 손만 대기만 하면은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거를 딱 알아채고 요즘에는 여기 이제 동작을 인식하는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요런 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자가 반자율주행 걸어놓고서는 뭐 딴청 부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반자율주행 기능을 아예 해지시켜가지고 그래서 안전운전을 도모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차들이 있는데 X2에는 뭐 그런 기능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는 신용을 해도 그냥 가네요. 시속 90km에서 바닥 소음은 조금 좀 올라오고 바람 소리도 그냥 적당히 들어오는 조용한 차라고는 할 수 없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BMW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 나도 이제 BMW 타봐야겠다 BMW 사면서 나는 멋있는 거 사야 돼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 차예요. 나도 BMW 좀 타보자 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멋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분은 X1을 사셔도 될 것 같고요. X1이 좀 더 실용적인 선택은 될 거예요. 근데 X2는 X1에서 따라올 수 없는 날렵하고 멋있고 섹시한 디자인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딱 타고 다니면은 좀 차가 좀 작아 보일 뿐이지 멋있는 BMW 느낌은 확 나거든요. 근데 BMW를 입문을 하실 거면은 사실 X1이나 X2보다는 저는 3시리즈를 권합니다. 요거부터 타시는 게 BMW스러운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진공관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3시리즈 외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 6,830만원 정도면은 3시리즈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BMW가 SUV나 이런 것도 잘 만들긴 하지만 아직 BMW의 근본은 세단에 있어요. 그리고 BMW가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전기차도 잘 만들긴 하는데 아직까지 BMW가 잘하는 거는 아무래도 엔진차죠, 엔진. 그리고 BMW는 3시리즈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디어 오토. 자 오늘 X2 20i,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0만원에 나는 아주 아름다운 BMW를 사야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제격인 X2인데 그거 아니라면은 저는 3시리즈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이게 딱히 3시리즈보다 더 좋은 거는 SUV다 그리고도 멋있는 쿠페형 SUV다 요거 외에는 딱히 좀 내세울 거는 3시리즈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